또 하루 종일 약간 이슈가 많이 있었던 네. 얘기예요. 뭐 대한축구협회가 네.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월드컵 기간 중에 뭐 제목도 대단히 좀 자극적이더라고. 2701호의 진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많은 축구 팬들이 또 객관적 사실은 무엇이냐, 또 어떤 논란이 있느냐,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아 이거 일단은 조금 어떻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큰 틀로 보면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701호의 1호? 진실. 네. 이 사건의 개요는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런 거죠. 선수들의 일부가 협회 안에 있는 트레이너 말고 다른 트레이너를 외부에서 써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왜? 나 그 사람이 좋으니. 그 사람이 몸을 잘 만져줘. 그 지금 협회 안에 있는 트레이너들보다도 더 잘해. 네. 더 좋아. 네. 그러니 써줘라고 했더니 협회가 그러면 우리도 쓸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 이 협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 직원이 돼야지 우리도 쓰지 않아? 그쵸. 월드컵 같은 경우는 그래야 또 같이 들어가니까. 아, 그러니까 뭐 채용 직원, 과정을 거치면서. 들어와서 이 원서를 써. 그랬더니 원서 쓰라고 했더니 근데 자격증이 그 이제 보면 협회가 곧 쓸 수 있는 네, 그걸 트레이너를 고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 있는 것처럼 네, 필요해요. 옛날에 네 가지였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두 가지 정도에 자격증이 필요해. 운동 네. 처방사인가 뭐 이런 게 필요해요. 그게 지금 없는 거야. 없으니까 옆에서 없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그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깨는 거잖아. 그렇게는 안 되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했던 거죠. 선수들은 계속 그래도 우린 원해. 월드컵까지 중요한데 우리 몸이 우린 몸 막 좋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네. 만져줄 때가 몸이 좋거든. 협회가 그런 고민했던 거죠. 뭐 이 제도 안은 들어올 순 없지만 그러면 우린 우리대로 가되 방을 하나 근처에 그 호텔 안에 잡으세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익스큐즈 할게요. 그 대신 비용은 뭐 선수 쪽에서 냈다 그러죠. 네네네. 선수하고 아버지 지원해준 건 없다. 지원해주고. 그러면은 큰 틀에서는 대표팀의 의무팀이 있고. 그렇지. 개인의 트레이너가 있어서 그 협회팀의 의무를 보는 팀과 이 개인 트레이너의 약간 불협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모아놓은 거잖아. 그렇게 그렇지. 모아놓으니 물과 기름이 되지. 내 옆에 있는 의무 트레이너야. 난 여기 저 취업해가지고 그 정식으로 나 왔는데 정식 채용 절차 거쳐서 왔는데 저 정식이 아니잖아 이런 거는 이쪽은 야 난 선수들이 인정을 해 근데 날 무시해?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디테일적으로 막 서로 이제 감정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협회 쪽 트레이너 하나도 자격증이 없네? 그럼 그때 없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여기 뽑았어? 이렇게 됐더니 협회가 오늘 또 해명을 하면서 그 사람은 지금 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 네,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아, 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 지원한 사람이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제도 설명을 한 거고. 좀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뭐 둘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사건이다. 저는 일단 크게 보면 이런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사실 원론적으로 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러면은 왜 제 축협의 의무팀을 선수들이 신뢰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개인이 그렇게 가도 되나? 그래도 엄연히 한 팀에 속해서 한 의무팀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이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암암리에 그냥 가대꾸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는 일단 뭐 협회의 잘못도 있고 잘못 아닌 것도 있는데 일단 잘못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트레이너 한 명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흐려지는 기간이 길어진다. 이거 사실 말도 안 된다. 이게 되게 오래된 약간 기간이 그렇죠? 있어. 아니 뭐 이제 그 안덕수 트레이너가 네. 뭐 업계에서 최고의 사람인 건 맞겠죠. 손흥민의 개인 트레이너니까. 근데 사실은 트레이너잖아요. 한 명. 그래도 협회가 분명히 선수들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 의무진의 퀄리티를 최상으로 올려서 아하. 안덕수 트레이너 생각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과, 이게 사실은 뭐 이번이 아니라 계속 좀 오래된 문제. 아 맞아요. 누적돼 왔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안덕수 트레이너가 뭐 SNS도 올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선수도 아니고 사실 선수가 그래도 안 되는 건데 트레이너가 물을 흐리는 게 아, 그것도 심지어 그렇지. 팀에 밖에 있는 사람이 못 믿겠어. 뭐 너네 뭐 삼류잖아. 뭐 이렇게 하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축구협회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선수들의 신임을 못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그렇죠. 협회의 좀 오래된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 협회가 선수들 만족시킬 만한 퀄리티의 의무팀을 꾸리는 거. 이게 그래. 일단 가장 중요하다. 이게 그쪽 시장이 트레이너 시장이 엄청난 레드오션이야. 자리는 별로 없어. 그렇지. 트레이너를 전담으로 고용해서 쓸 수 있는 팀이 몇 개나 돼 우리나라에. 그렇죠. 네. 프로팀 정도 하고 각급 대표팀 정도야. 학교 축구팀이 트레이너를 쓴다? 못 써. 근데 하고 싶은 사람들 많아.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트레이너 쪽 아니면 물리 쪽이나 이런 거 피지오 쪽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자리는 적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엄청난 경쟁.
그 경쟁이 과열되면 이렇게 상당히 많은 문제들,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지. 맞아, 맞아.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이런 한 축이 있다. 이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매우 매우 치열해서 또 지난번 아시안컵 때도 한번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나 이 정도 보수 받고는 일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중간에 트레이너가 그냥 나와버리고 막 이랬던 적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경쟁 체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누가 MRI를 어떻게 했네, 누가 뭐 또 누구 때문에 만졌는데 뭘 했네, 서로가 잘못된 게 있었네, 누가 누굴 속였네 이런 거 있는데 난 이게 본질을 가리는 아주 지역적인 문제들이라고 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큰 틀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 이런 물과 기름을 내가 협회 직원의 트레이너인데 그렇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해가지고 여기 시험 봐가지고 공채로 들어왔는데 외부 인원이 와서 그것도 최고의 이벤트인 월드컵에 와? 선수들이 내가 들어보니까 반반 찌려졌대. 반은 그 사람한테 가고 반은 협회 쪽에 갔다는 거야. 그럼 이쪽 협회들도 열받는 거잖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거고. 이쪽 입장에서도 야 내가 선수가 인정했는데 날 무시해? 날 삼류라고 얘기해? 이렇게 되니까 이 상황 자체가 골 때리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그런 수많은 갈등들과 수많은 뭐 약간의 서로가 서로를 디스하거나 뒤에서 뭘 하거나 있었을 거라고 봐. 이걸 자꾸 끄집어내는 건 본질이 아니다고 보는 거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두 개 물과 기름을 넣어놓고 이 둘은 왜 안 섞이는 거야? 야, 섞이는 과정에서 문제점 한번 찾아봐봐. 난 지역적인, 부분적인. 아, 진짜 맞는 얘기다. 그러니 물과 기름을 섞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고 앞으로도 만들어야 된다. 나는 원칙적으로는 선수 개인이나 몇몇이 모여서 누구 써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얘기한 게 맞지. 이 협회에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협회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퀄리티를 높이고 누가 오더라도 와 대표팀의 피조는 이거 최고지 업계에. 누가 와도 비교가 안 되지라게 만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라든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끊임없이 협회가 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잖아. 근데 협회도 고민은 했겠지. 선수들이 이 정도로 하니까 이거는 약간 좀 편법이긴 한데 그러면 방 하나 잡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편법을 자꾸 쓰잖아?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야. 불법은 아니잖아. 뭐. 근데 약간 그 제도 안에서의 뭔가 자꾸 격가지를 만들면 예외는 또 다른 예외를 만들어. 그 예외는 또 다른 어떤 특례를 만들어. 이번엔 특별한 케이스, 이번엔 다른 케이스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원칙이야. 그냥 이 안에서 해결하게 해야 돼. 난 그거는 너무나 선명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바라봐야지 자꾸 그 안에서 물과 기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라고 이게 뭐가 진실이야.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아 이건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페노가 아니 이 트레이너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한 달 두 달 이렇게 끌어가야 될 문제냐고. 그냥 그거는 사실 얼마나 중요한 그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월드컵 끝난 다음에 훨씬 더 다뤄야 될 문제들이 많아. 맞아. 근데 이걸 가지고 오늘 협회 봤어? 장문에 엄청 장문 엄청 길게 썼더라고. 이 일 때문에 협회가 그렇게 길게 해명을 그쵸? 하고 아니 그 쏟을 시간에 감독 찾고 있는 시간을 써야지.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축구협회가 요만한 티끌이 다 가리고 있는 느낌인 거야. 오랫동안 요 이제 싸워의 어떤 문제가 이번 좀 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이 요구하니까 편법을 또 한번 뭐 그 개인 방 잡아서 해라 하니까 또 선수들이 이번에 또 입장문 올라온 거 보니까 선수들이 그러면 뭐 장비 담당으로 해서 넣어주세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예외가 또 다른 예외를 만든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 축구협회가 뭐 넣어준다고 치면 나중에 뭐 문제 생기면. 그렇지. 그러면 축구협회 무자격자를 여기다가 정말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거기서 문제 터졌잖아. 그럼 진짜 난리지. 협회장은 무조건 탈퇴해야 되고 협회의 본부장이라고 그래. 국장 라인들은 다 물갈이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도 사실은 뭐 입장문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안을 했다. 장비 담당을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 그 선수도 잘못한 거다. 선수단의 문제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결국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입장에서는 이런 대비를 하지 못한 협회의 능력 부족이야. 아 그럼요. 사실 그럼. 능력 부족이야. 가장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거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진짜 안 되면 뭐 누굴 불러서 야 정말 뭐 야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한 번만 해주라고 하든지 읍소를 하든지 틀을 더 만들든지 뭘 했어야지. 이걸 갖고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결국 이런 게 다 능력을 포함한 제도를 만들건 문화를 만들건 그 목이 또 협회야. 그거 하라고 협회 만들어 놓은 거 그렇죠?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선수들이 협회가 구성한 의무치를 못 믿는다는 게 그렇지. 약간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맞아, 이제 맞아. 뭐 지금 가장 갈등 중에 하나 큰 축이 그거잖아요. 그 협회 의무팀의 소견과 안덕수 트레이너의 그렇지. 생각 다르다.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매칭이 그렇죠. 안 되잖아, 사실. 뭐 그리고 거기 카타르 간 축구협회 의무팀들이 이력들이 엄청나신 분들인데 사실 그분들이 사실은 뭐 더 의사고 이런 자격증도 있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말을 선수들이 못 믿는다. 요런 상황을 만든 게 일단은 축구협회가 지금까지 좀 긴 기간 동안 이 의무팀에 대한 투자 같은 게 그렇죠. 어쨌든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나온 거다.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중요한 대회 선수가 스피커가 얘기하는데 협회가 오피셜하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협회가 지금 입장문을 낸 거잖아. 사실 이게 웃긴 얘기야. 협회가 오피셜하게 뛰었는데 한 사람의 개인 의견 때문에 손들이 혼란스러웠다? 그렇죠. 그 얘기는 협회 오피셜에 힘이 안 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뢰, 맞아, 선수들이 맞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꼴이 된 거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과 제도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게 협회라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